이번 주부터 함께 하시게 될 작품은 카렐 차페크의 단편선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89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지금의 체코의 도시인 말레 스바토녀 비체에서 태어난 카렐 차페크는 소설, 희곡, 동화, 에세이, 칼럼, 시, 인터뷰, 서한, 비평 등 실로 다양한 글쓰기를 평생 해왔고요. 기자의 출판사 사장까지 해본 책과 관련해서는 해본 일이 안 해본 일보다 많은, 또한 그 다장만큼이나 많은 성공작으로 인해서 체코에서는 카프카나 밀란 쿤데라에 비견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SF 팬들이나 과학계에서는 1920년 희곡 RUR 로스메 유니버셜 로봇에서 오늘날 보통 명사가 된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도입시킨 작품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의 작품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는 작가가 1928년부터 체코의 민중신문에 꾸준히 기고해온 미스터리를 소재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낸 단편소설의 모음집입니다. 결혼 사기꾼. 사실 우리 경찰들은 색다르고 특이한 사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신출내기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련한 범죄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우선 우리는 사건 발생 즉시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딜 가면 그를 찾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게다가 그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범행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봤자 자신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범죄자를 상대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나이 들고 숙련된 범죄자는 감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신뢰받는다. 신출내기거나 어쩌다가 한 번씩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고 무엇에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고참 범죄자들은 감옥이 자기들 직업에 당연히 수반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기 마련이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는데 이쯤에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약 5년 전의 일이다. 한 정체불명의 결혼 사기꾼이 보헤미안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는 정보가 사방에서 입수되었다. 정보에 따르면 그 사기꾼은 건장한 체격에 머리는 벗겨지고 금니가 5개 있는 나이 든 사내였다. 그는 수많은 이름을 사용했다. 알려진 것만 해도 밀러, 프로샤즈카, 시메크, 세베크, 신데르카, 빌레크, 크로마드카, 피보다, 베르그르, 베이체크, 스토체스가 있었고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이름을 사용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제기를. 나는 저절로 욕이 나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사기꾼 중에는 이런 용모에 부합되는 인물이 없었던 것이다. 이 업종에 새로 뛰어든 신출내기임이 분명했다. 서장이 내게 말했다. 홀브루, 지금부터 기차 근무야.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승객 중에 금리 5개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게. 괜찮은 생각이었다. 나는 즉시 기차를 타고 사람들의 이빨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2주 동안 나는 금리가 5개인 승객을 3명 체포했다. 하지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중에 장학사와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들한테뿐만 아니라 내 상사로부터도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
나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반드시 내 손으로 이 악당놈을 잡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내 마음은 복수심으로 훨훨 불타올랐다. 나는 이 금리 사기꾼의 결혼 약속에 속아 넘어가 돈을 빼앗긴 과부와 그녀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그 가여운 과부와 아이들이 훌쩍거리면서 얼마나 빠르게 얘기하는지 직접 본 나도 믿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의 얘기는 한결같았다. 그 남자는 믿음이 가게 생긴 데다가 달변에 금리를 한 신사였고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가겠다는 열의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남자의 신원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믿는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카메니체 지방에 사는 11번째 피해자는 내게 눈물을 흘리며 그 남자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보러 3번 왔는데 늘 아침 10시 반쯤에 기차로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의 일이다. 그녀를 깨워 돈을 받아 챙긴 뒤 떠날 채비를 하던 남자가 그녀의 집 번지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저것 좀 보세요, 마렌카형. 우리의 결혼은 신의 계시임이 분명합니다. 당신 집도 618번지이고 내가 당신을 보러 올 때면 항상 타는 기차의 출발 시각도 아침 6시 18분입니다. 정말 좋은 징조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녀에게서 이 말을 듣자마자 열차 시간표를 품에서 꺼내어 아침 6시 18분에 출발하면 10시 반쯤에 까메니체에 도착할 수 있는 역을 살펴보았다. 나는 빠른 속도로 모든 노선들을 훑어보았다. 조건에 들어맞는 역이 하나 있었다. 비스트리체 노보베스 역이었다. 역시 철도 담당 형사의 생명은 얼마나 기차에 대해 잘 아느냐에 달려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다음 날 나는 비아트리체 노보베스 역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이 역을 이용하는 승객 중에서 입안 여기저기에 금리를 해놓은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없는지 물어보았다. 있습니다, 역장이 말했다. 라치나 씨라고 하는 방문 판매원인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갔다가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의 집을 물어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단아하게 생긴 여인이 나왔다. 여기 라치나 씨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제 남편입니다만, 그녀가 대답했다. 지금 점심 먹고 낮잠을 자는 중입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그녀에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 남자가 소파 위에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누워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홀브르 형사님이 아니십니까? 여보, 어서 이분께 의자를 내드려요. 나는 들끓던 화가 가라앉으면서 맥이 탁 풀렸다. 남자는 오래된 경품 사기꾼인 플리츠타였는데 수많은 복권 사기를 저지른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적어도 10번은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오랜만이군, 플리츠타. 내가 말했다. 이제 복권 사기는 안 치는 모양이군. 그렇지 않나? 물론입니다, 플리스타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데 저한테는 무리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닙니다. 제 나이 이제 52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떠도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결혼 사기를 시작했나? 이 늙은 사기꾼 같으니. 블리츠타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형사님,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사실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을 때 콩밥 때문에 이빨이 썩어서 그걸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람들의 신뢰도 쌓이고 소화 기능이 좋아져서 살도 보기 좋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살려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돈은 어디에 있나? 내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11건이나 결혼 사기를 쳐서 21만 6천 코로나를 챙겼어. 그 돈 다 어떻게 했나? 그 돈은 모두 와이프 겁니다. 블리츠타가 대답했다.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제가 필요한 돈만 씁니다. 각종 청구 대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650 코로나와 금시계와 금리를 하는 데 필요한 돈 정도죠. 여보, 난 여기 형사님과 함께 프라하에 가야 돼요. 형사님, 아직 금리 외상 대금이 300 코로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복 대금도 150 코로나 있어요. 그의 아내가 남편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도 남겨두겠습니다. 블리츠타가 대답했다. 홀로브 형사님, 저는 뭐든지 정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따져봅니다. 그렇게만 하면 빚도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서 갚을 수 있습니다. 사실 빚을 지고는 당당하게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 때문입니다. 여보, 내 코트를 한번 가볍게 솔질해 주겠소? 내가 프라하에 가서 당신의 체면을 깎지 않게 말이오. 자, 홀브리 형사님, 이제 다 준비된 것 같군요. 출발하시죠. 블리츠타는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놀랍게도 그에게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돈을 주었고 이미 그가 한 짓을 용서했다고 배심원들에게 증언했다. 단지 나이 든 여자 한 명만이 지난 일을 잊지 못했다. 그에게 5천 코로나밖에 사기당하지 않은 아주 부유한 미망인이었다. 6개월 뒤, 나는 다시 두 건의 결혼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블리츠타 지시로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때 나는 파르두비체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역에서 일하는 수화물 운반 직원 중 한 명이 손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그 전에 파르두비체에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오두막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족에게 들러야 했다. 소시지며 훈제 고기 따위가 담긴 작은 꾸러미를 가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모두 시골 마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파르두비체의 역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탄 나는 습관적으로 통로를 따라 걸어가며 승객들을 살폈다. 하지만 결코 그곳에서 플리츠카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한 나이 든 여자 옆에 앉아서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잘 있었나, 플리츠타. 내가 비아냥거리듯 그에게 말했다. 또 누군가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있나? 플리츠타가 얼굴을 붉히더니 옆에 앉은 여인에게 나와 사업상 할 얘기가 있어서 잠시 실례하겠다고 말했다. 홀브르 형사님, 어떻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통로로 나온 플리츠타가 내게 책망하듯이 말했다. 그저 윙크만 하면 알아서 나왔을 텐데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입니까? 그동안 결혼 사기 사건이 두세 건 발생했기 때문에 자네를 조사해야 해. 내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다른 일을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파르두비치에 도착하자마자 자네를 연방경찰에게 넘기려고 하네. 잠깐만요, 홀브르 형사님.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형사님이 익숙합니다. 형사님도 저를 잘 알고요. 차라리 형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홀브리 형사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될 말이네. 나는 그의 말을 일축했다. 나는 지금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하네. 파르두비치에서 좋게 한 시간은 걸리는 곳이지. 그동안 자네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냥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홀브르 형사님. 플리츠타가 호소했다. 최소한 가시는 동안 형사님이 무료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결국 나는 거듭되는 애원에 마음이 약해져 그와의 동행을 허락하고 말았다. 파르두비 지역에서 연결편으로 갈아타자 플리츠타가 내게 말했다. 제가 그 작은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홀브르 형사님, 다른 사람 앞에서 제게 너무 경찰관처럼 굴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형사님보다 나이가 많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차제에게 그를 내 옛 친구로 소개했다. 차제는 25살로 한창 나이에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다. 블리츠타는 줄곧 신사답고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캔디까지 나눠주었다. 다 함께 커피를 마신 뒤 그는 처제와 아이들에게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가 내게 윙크를 했다. 마치 아내와 단둘이 보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내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그런 신사다운 구석이 있었다. 한 시간 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플리치타의 발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처제의 고운 얼굴은 복사꽃처럼 물들어 있었다. 심지어 우리가 떠날 때 처제는 그의 손을 한참 동안이나 부여잡고 놓질 못했다. 이봐, 플리치타. 둘만 남았을 때 내가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마니츠카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은 거야? 항상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홀브르 형사님. 플리츠타가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이놈의 입이 하는 짓입니다. 이놈의 입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절대 여자들에게 수작을 걸지 않습니다. 제 나이에 그건 통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여자들이 저 자신보다는 돈 때문에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들은 저를 재산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파르두비체 역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에게 말했다. 블리츠타, 이제부터 나는 절도 사건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연방경찰에 자네를 넘기겠네. 홀로브 형사님. 블리츠타가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형사님이 조사를 하는 동안 여기 레스토랑에 앉아서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커피나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고 있겠습니다. 여기 이게 제가 가진 돈 전부입니다. 1만 4천 코로나와 잔돈 약간입니다. 이 돈 없이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각종 청구대금을 안 갚고는 못 산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결국 나는 그를 레스토랑에 앉아있게 하고 일을 하러 갔다. 한 시간 뒤 레스토랑 옆을 지나치면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내가 떠날 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코에 걸친 금태 안경 너머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로부터 30분쯤 흘렀을까. 일을 마친 나는 그를 데리러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블리츠타는 눈이 번쩍 떠질 만큼 풍만한 몸매의 금발 미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커피에 들어간 우유가 불량 제품이라고 웨이터를 점잖게 꼬집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그녀에게 잠시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내게로 건너왔다. 홀로브 형사님, 그가 말했다. 저를 체포하기 전에 일주일만 시간을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왜? 매우 부자인 여자인가? 블리츠타가 어깨를 으쓱했다. 공장을 갖고 있는 여잔데 지금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경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 기계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거 재미있군, 내가 말했다. 자, 가세. 내가 그녀에게 자네를 소개시켜주겠네. 나는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로 갔다. 오랜만이야, 로이지츠카. 여전히 나이 먹은 신사들을 노리고 있군. 금발의 미녀가 귀미까지 새빨개져서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홀브리 형사님. 저는 이 신사분이 당신의 친구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이나 조심하는 게 좋을걸. 여기 이 신사분도 당신하고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분이지. 블리츠타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홀로브 형사님, 그가 내게 말했다.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질도 아주 나쁘지. 그녀는 나이 든 남자만을 대상으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빼앗거든. 블리츠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역겨운 짓이군요.
그가 경멸스럽다는 듯이 침을 뱉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여인을 믿지 않겠습니다, 홀브리 형사님. 그게 앞으로 제가 반드시 지킬 신조입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내가 프라하로 가는 차표를 끊어오겠네. 2등칸 아니면 3등칸? 홀브르 형사님. 플리츠타가 항변했다. 그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범인으로 압송 중이기 때문에 공짜로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가가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씀씀이를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플리츠타는 프라하로 가는 내내 금발 미녀에게 저주를 퍼부어댔다. 나는 그렇게까지 도덕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은 평생 처음 볼 정도였다. 홀로브 형사님, 이번에 들어가면 아마 7개월은 살아야 할 겁니다. 프라하에 도착하자 그가 말했다. 하지만 교도소 음식은 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까 드린 1만 4천 코로나는 마지막 작업에서 번 돈인데 제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 그 돈에서 조금 떼어서 맛있는 저녁 한 끼만 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감 생활 동안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영치금도 좀 넣어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플리츠타는 맥주 5병을 곁들여 고깃찜을 맛있게 해치웠다. 나는 플리츠타의 비자금으로 음식값을 계산했는데 그는 혹시라도 웨이터가 속이지 않았을까 세 번이나 계산서를 들여다보았다. 자, 그만 됐네. 이제 경찰서로 가세. 내가 말했다. 잠깐만요, 홀브리 형사님. 플리츠타가 말했다. 지난번 마지막 작업을 할 때 많은 경비가 들었습니다. 기차로 네 번이나 거기에 왔다 갔다 했는데 기차값이 편도에 48코로나입니다. 말을 마친 플리츠타가 안경을 코에 걸치더니 종이에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대 비용도 있습니다. 하루당 30코로나씩 들었습니다. 저는 용모에 신경을 써야만 했거든요, 홀브리 형사님. 그건 제가 파는 상품 같은 겁니다. 총 120코로나군요. 그리고 그녀에게 꽃다발을 사대느라 35코로나를 썼습니다. 이건 당연한 예입니다. 약혼 반지를 사는 데는 240코로나가 들었군요. 사실 그건 금을 도금한 반지였습니다. 홀브르 형사님, 만일 제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600코로나나 되는 순금 반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또 30코로나를 드려 그녀에게 근사한 케이크를 사줬고 5통의 편지를 보내느라 우표를 사는데 한 장에 1코로나씩 모두 5코로나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게 해준 신문 광고를 내는데 80코로나를 썼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은 894코로나가 됩니다. 홀브리 형사님, 그 돈도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올 동안 당신이 그 돈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비용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가시죠. 하지만 경찰서 입구에 들어섰을 때 플리츠타는 갑자기 생각난 듯 내게 말했다. 홀브르 형사님, 제가 그녀에게 준 향수를 빼먹었습니다. 20코로나를 추가로 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시원하게 컬을 한번 풀어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